AR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의 약자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증강현실입니다. 현실을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AR 전문가 조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AR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그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AR 플랫폼, AR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AR 전문 기업 메스트에서 기술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AR 기술은 게임, 교육, 산업 현장 등과 같이 이제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포켓몬 고였습니다.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몬스터들을 수집하고 이런 게임으로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체험하고 있는 AR 어플은 자기 얼굴을 비췄을 때 내 얼굴 위에 이제 토끼귀를 붙여준다던가 아니 수염을 붙여준다던가 하는 그 마스크 앱 있잖아요. 내 얼굴이라는 현실 위에 가상의 그래픽을 입혀서 경험을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AR은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오감이잖아요. 저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70% 정도는 다 시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로 내가 보는 화면에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이제 첨가해서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 저도 사실 뭐 한 20년 전 이럴 때는 AR이라는 기술을 몰랐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한번 증강현실을 연구해 보렴 이렇게 권유해 주신 것을 계기로 시작을 했고요. 저에게 AR은 현실 세계에다가 컴퓨터 그래픽스를 합성해서 눈앞에 바로바로 그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이었고 항상 그 과정을 즐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알아주질 않아서 일단 제일 크게는 좀 서러움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AR로 뭐 박사학위까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주변에다가 AR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AR이 뭐 하는지 잘 모르셨거든요. 설명하려면 굉장히 또 힘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AR 하면 이제 모든 분이 다 아시고 또 메타버스 시대가 또 가속화되면서 거기에 핵심 기술로 또 AR이 꼽히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행복합니다. 카메라를 비췄을 때 마치 그 책에서 캐릭터가 나와서 한자를 재밌게 애니메이션으로 가르쳐주는 이런 앱이 최근에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또 이제 자동차 유지보수 할 때도 엔진룸을 열었을 때 또 스마트폰을 비추게 되면 에어컨 필터는 어떻게 교체를 하는지 워셔액을 어떻게 교체하는지 자가정비가 쉬워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되었습니다. 저희 자체로 이제 개발한 기술로는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 이 기계에 가이드를 해준다든지 보장 유무를 기계 앞에서 보여준다든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AR 내비게이션은 길 위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AR을 활용한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AR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해외 동향, 타 업체의 기술 이런 것들을 먼저 리서치를 해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서 어떤 화살표, 어떤 UX로 이걸 가이드를 했을 때 사람이 제일 편하게 따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셔서
서비스 시나리오에 맞게 화면 기획을 하시는 중입니다. 디자이너님께서는 여기 러프하게 이제 스케치되어 있는 디자인들을 상세하게 실제로 개발자들이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바꿔주시게 됩니다. 이 기획과 디자인을 합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 작업은 촬영 장비를 들고 이제 현장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360도를 다 찍을 수 있는 카메라고요. 이제 보통 카메라들은 이제 시야각이 좀 좁은데 반면에 얘는 이제 360도를 다 찍을 수 있는 좀 특이한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특이하게 걷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평상시처럼 걸으면 됩니다. 그 지역을 이제 스캔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저희가 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이제 얼마나 잘 인식이 되는지 이런 인식 테스트를 거쳐서 공간 맵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길 안내 도와주는 도끼를 추가했습니다. 여기 나왔네. 안내해주는 캐릭터가 추가되니까 좋더라고요. 좀 더 생동감 있고. 보시면 요 뷰가 이제 시뮬레이션 뷰인데요. 핸드폰을 들고 현장에 간 거랑 똑같은 환경으로 지금 테스트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되면 현장 가서 한 99%는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현장 가서 그 보강 데이터를 찍어서 또 맵 업데이트를 하고 또 여기서 또 잘못되는 이런 데이터가 보이면 또 수정을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수정하고 해서 이제 앱을 완성하게 됩니다. 네. AR 기술은 대부분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고 있는 바로 그 화면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대상체를 비춰야 되고 이 스마트폰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작업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세계 IT 기업들은 안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어팟 있잖아요. 그 에어팟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좀 많이 낯설었어요. 그 모습이 귀에 꽂고 있는 모습이 근데 저도 몰랐는데 어느새 제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안경도 그런 형태를 거칠 것 같습니다. 안경도 처음에는 좀 이질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워낙에 그 편리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대중화가 되는 시점이 한 5년 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글래스를 끼고 다닐 것 같고요. 실생활에서도 이제 그러게 되면 길치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제가 보는 화면 안에 길 안내를 해줄 것이고 어떤 관광지를 방문했다고 하면 그 관광 유적에 대한 설명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크게 봤을 때 저는 한 세 가지 전문가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AR 원천 기술 전문가의 경우에는 좀 많은 시간 공부가 필요합니다. AR 구성하는 기술은 크게 봤을 때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 내 주변 공간을 그것은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얹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필요하고요. 모션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성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인터랙션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분야를 최소 석사 그리고 많게는 박사까지 좀 깊게 연구를 하셔야 이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AR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기술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학과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아니면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 문과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R 전문 기관에 오셔서 이제 전문 교육을 받으시고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AR 전문 기획자라는 영역은 좀 없기 때문에 일반 기획자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시는 분야고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너무 다양하세요, 사실. 문과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또 많은 부분은 UI, UX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두각을 나타내시는 것 같습니다. 코딩이 필수일까요? AR 서비스 기획자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못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하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개발자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분들의 그런 성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빠른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프로토타이핑을 빨리빨리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를 꿈꾸시더라도 코딩을 하실 수 있게 되면 훨씬 몸값이 비싸질까요?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원천 기술 개발자 분들과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분들은 코딩을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스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메타버스를 한다는 기업은 내부적으로 다 AR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MS, 구글, 애플 이런 모든 기업들은 다 AR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원천 기술에 특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거는 내가 생각한 것들을 내가 보는 현실에다가 바로바로 붙여서 그 변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이 부분들을 즐기면서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